여자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는 복면의 괴한. 공포에 떠는 여자를 한참 동안 지켜보던 그는 천천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문자 메시지. 그녀의 결혼을 부정하듯 부서진 신랑 신부 인형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스토커 얼굴을 아직까지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신 거네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자나 사진만 보내고 미행을 하는 것도 같은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주변을 한참 둘러보던 민지 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멀리 떨어진 한 테이블로 다가갑니다. 아니면 그놈이 감시하라고 시킨 거야?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까부터 이상했어. 도대체 왜 나 따라다니는 거야? 아, 진짜 누가 누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지금? 그는 오늘 낮에 커피숍에 있던 남자와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민지 씨를 미행한 것일까? 제작진은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민지 씨가 회사에 있던 시간. 누군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검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자. 이 복면의 괴한이 민지 씨를 집요하게 괴롭히던 바로 그 스토커일까? 잠깐. 일로 와 있는데. 뭐야? 민지 씨를 촬영한 영상 속에 몇 번이나 희미하게 잡힌 한 남자. 짙은 색의 마스크와 모자까지 그녀의 집에 침입했던 남자와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면의 남자가 그녀의 스토커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듬직한 연인 앞에서 민지 씨는 스토킹의 악몽을 잠시 잊은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스토커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갔습니다. 네? 누구세요? 아는 사람이야?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 나 모르는 척 해도. 나 이 남자 누군데 나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야, 우리 못 기다릴까? 아니, 이봐, 이봐, 이봐! 한적한 공터에 도착한 스토커. 그런데 그가 만난 사람은 민지 씨의 약혼자인 기석 씨였습니다. 비밀번호 태어났지? 당연하지. 내일 8시 맞는 거지? 그래. 응. 제가 꼭 지켜라. 걱정하지 마. 아니, 니들 다 사기꾼 아니야? 당장 나오라 그래! 어, 마침 있네, 최 실장. 아, 나 기억하지? 아, 어머니.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내가 물어볼 말이 있어서 왔어. 우리 송수방 말이야. 신원 확실하다고 했지? 글쎄, 아니라니까. 당신들 회원 프로필 보관하고 있죠? 지금 펀드 매니저. 이거 다 가짜 아니야? 어? 약혼자 송기석의 프로필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 그럼 아니니? 어? 어? 스토커 정명호 역시 의사라는 직업으로 등록돼 있는 상태. 학교 졸업장이며 재직증명서, 가족관계까지 다 위조한 서류로 주로 상류층만 상대한다는 소규모 업체에 등록을 하고 집안에 재산이 많고 혹은 결혼 적령기가 지난 여성들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수개월에 걸쳐 고가의 선물과 세심한 배려로 여자 쪽의 믿음을 산 뒤 차근차근 계획을 실행한 사기범들.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까지 통장에 입금을 했고요. 이민지 씨 가족들한테 뜯은 돈만 해도 10억일 거예요. 근데 진짜 악랄한 건 그 이후의 범행입니다. 의심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헤어지면서 추가적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공범이랑 파렴치한 범죄를 계획한 거예요. 남자가 일부러 여자와 싸우고 헤어지면 공범이 접근해 술과 수면제로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룻밤을 함께 지낸 것처럼 꾸민 뒤 이를 빌미로 스토킹을 하며 또다시 거액을 뜯어내는 것이 이들의 마지막 계획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여자 쪽에서 신고할 것을 우려해서 나체 사진이라든가 그런 수치스러운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놓고 협박을 한 거죠. 여자들의 인생을 철저히 짓밟는 진짜 파렴치범들입니다. 결혼이라는 단꿈에 빠져있던 한 여자의 인생을 파멸시킨 사기범들. 그녀의 상처는 과연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